지난 45년 동안 한일 양국이 탐사를 벌인 결과 제7광구를 비롯한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당초 기대했던 대규모 유전이나 가스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만 비록 중소형이더라도 유망한 구조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7광구 대륙붕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중요한 광구입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5년 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이 만료되면 제7광구가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비록 대형 유전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7광구 지역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해양 공간의 가치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자원도 물론 한 요소가 되죠. 하지만 지금 안보가 생겼죠. 그다음에 우리 해상 교통로가 있죠. 세력 간의 충돌 구조가 생겼죠. 이 지역은 이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길, 동해를 거쳐서 북극해로 가는 길,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한 중심 축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해양 전략이라는 그 틀을 형성을 할 때 가치 평가를 뭐 어떤 요소를 개입시켜서 할까? 이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사이 대륙붕 분쟁의 판례도 바뀌었습니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리비아와 몰타 간의 대륙붕 분쟁에서 두 나라 사이의 중간선을 경계로 삼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경계 획정하는 사안들을 보니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중간선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점점 더 중간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제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발전이. 그러면 더 이상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중간선을 생각하면 한일 JDZ,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은 다 일본 겁니다. 이 때문에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제7광구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 국제의 새롭게 확정된 판례에 따르면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이 7광구 지역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는 이제 정치 구조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만료 시점까지 5년이 남았습니다. 협정 만료를 앞두고 한일 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 외교통상부는 공동개발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도 협정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PD수첩에 보낸 답변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협정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제7광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흔히들 7광구가 뺏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광구가 뺏길 것이다 라는 가정보다는 협정이 해지되면 저 공간을 어떻게 경계획정을 하지?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는 것을 걱정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접근법이에요. 한국의 대륙붕선, 일본의 대륙붕선이 여전히 살아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설령 해지가 됐다고 한들 우리가 주장하는 이 최유각의 대륙붕선이 여전히 우리 국내법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 일본과 체결한 운영되었던 50년이라는 협약의 틀을 통해서 살아있는 개념인데 그걸 공동개발구역 협정이 파기가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두 나라 간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될 경우 제7광구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은 1974년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됩니다. 협정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DG, 즉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진행된 모든 탐사 기록은 한국과 일본 당국이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7광구를 비롯한 JDG에서 대규모 유전이나 가스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한일 양국 정부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외교 현안이란 이유로 JDG 탐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만 지금까지도 제7광구에 엄청난 유전이 있을 것이란 신화에서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원도 자원이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제7광구 대륙붕의 관할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다시 시작될 제7광구 외교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사실을 감추지 말고 제7광구 탐사 결과와 정부의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중 약물, 일명 덱스, 술피뎀 또는 마약, 액상대마, 부액 등과 관련된 일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